안녕하세요. 요리는 내 친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케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브루스케타는 이탈리안 요리로 메인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아주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럼 재료 먼저 소개할게요. 일단 빵 준비하시고요. 토마토는 3개에서 4개, 그리고 후추, 소금, 올리브 오일,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레드 어니언, 베이슬, 그리고 파마산 치즈, 그다음에 바사미 리덕션. 바사미 리덕션이랑 파마산 치즈는 옵션입니다. 그럼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잘라볼게요. 여기 약초 끝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반을 먼저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스푼으로 요 씨는 이렇게 빼주세요. 이 씨를 넣으면은 이 브루스케타가 물기가 너무 많아서 빵 위에 넣었을 때 이렇게 빵이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빼주시고 여기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정도 사이즈로 찹해 주시면 됩니다. 어니언은 한 반쪽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토마토보다는 좀 작게 썰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너무 크게 썰면은 이 식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슬을 찹하겠습니다. 베이슬은 원하시는 만큼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향이 강하긴 한데 향이 금세 없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넣으셔도 돼요. 자, 베이슬 넣겠습니다. 불에 같이. 마늘은 한 티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약간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고. 소금. 소금 조금. 후추. 그럼 잘 섞겠습니다. 그럼 빵은 저는 시바타를 준비했는데 빵은 좋아하시는 빵 어떤 빵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빵 위에 만든 이제 브루스케타를 올리겠습니다. 파마산 치즈를 얹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이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얹으셔도 되고 안 얹어도 됩니다. 바사미 리덕션이라고 해서 바사미 식초에 설탕을 넣어서 만든 건데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 만드는 레시피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온 거로 그냥 쓰겠습니다. 위에 뿌려볼게요. 이렇게 브루스케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으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해 보세요. 모양도 예쁘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